삼성생명 복식주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넘기지 못하는 양은 서브 득점 위 받습니다. 나 아,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던 위에 아, 들어갔나요? 네. 와, 네. 정말 이 한 방 무섭습니다. 또 날립니다. 유한나. 간혹 하나씩 있는데 유한나도 정말 스타일이 특이한 선수예요. 네. 이번엔 네트 걸렸습니다. 서브 득점. 와 들어갑니다. 위에지. 이채현이 지금 4승 1패거든요. 복식 1위예요. 아 양은 네트 먹고 나갑니다. 적으로 보면 유한나 양한이 훨씬 더 커리어는 더 많아요. 그러나 네네. 유한나 타고 나갑니다. 오 좋아요. 와 정말 질풍같이 4대6 유한나의 타구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스피드가 돋보여요. 네 각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도요 바나나 플릭 통합니다. 연속범 자 유한나 선수는 빨리 적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하은 오 서브 득점이에요. 유한나가 완전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이번에도요 빠르게 마무리 제 네트 걸립니다. 아 이치현 지금도 바나나 플릭. 양 본인의 이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네. 깎아서 넘겨봤습니다. 만번설합니다. 이채연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나가는군요. 위예지 선수도 범실. 지금은 이 전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걸 빨리 또 적응을 해야만 아마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 양양은. 상대 당하는 쪽에서는 힘 빠지죠. 네, 힘이 빠져요. 유한나 어려움을 계속. 워낙 감각을 요하는 타구라. 아우 좋아요. 네. 어떤 정확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갑니다. 이채연 대 6. 두 번째 게임도 뒤져 있는 양현 유한나. 앞서 있는 삼성생명 복식의 서브입니다. 유한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 선수들을 지난 시즌 왜 이렇게 아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좋은 플레이 포스코인터입니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쳐내지 못했던 위예지 연속 우승 복식조가 양하은 유한나인데 그 복식조를 상대로 위예지 이채연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한 포인트 탑니다. 7대9 아 양하은 플레이죠? 그렇죠. 유한나의 서브 랠리에서 여기서 포인트 유한나 네트 받고 나갑니다. 위예지 채은 선수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